가지고요. 컨트롤 R 해서 .jpg, .jpg 불러왔어요. 이렇게 딱 있는데 그이 배경색은요. 스테이지 있죠? 요거 클릭을 해 가지고요. 여기 스테이지란 거 보이잖아요. 요거 클릭해 가지고요. 색깔 바꾼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예, 네, 뭐 이유가 있어서 제가 좀 바꿔 봤어요. 스테이지 색깔입니다. 스테이지 색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은 그 이미지가 투명하지 않아 가지고요. 하얀색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여기 요만큼 이만큼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거 안 되죠. 이미지는 그냥 네모나게 생겼고 못 자르잖아요. 플래시에서 이미지 못 자르잖아요. 아까 요만큼 예를 들면 요만큼 귀퉁이 잘라내고 싶어. 하얀 거쭉 찢어버리고 싶어. 못 찢죠. 그럴 때 쓰는 게 컨트롤 B예요. 지금 써도 돼요. 자, 누릅니다. 컨트롤 B. 이게 쉐이프 도형된 거예요. 이미지도요. 글자뿐만이 아니고 이미지도요. 쉐이프 도형이 되게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돼요. 예를 들면요. 셀렉션 툴로 부분 선택을 해요. 아까는 안 됐죠? 셀렉션 툴로 부분 선택해서 딜리트 되죠? 짚어먹은 것처럼 되죠? 예. 짚어먹은 것처럼 되죠? 소영 씨? 컨트롤 J 해봐. 컨트롤 J. 색깔 바꿔.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미지 누르고 컨트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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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컨트롤 B, 조금 선택해서 지워. 조금 이렇게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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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이제 취소할게요. 아까 요렇게 지우고 싶다며 이렇게, 그럼 연필로, 펜슬 툴로. 연필 색깔 빨간색 할까? 까만색 할까? 아무거나 해서 이거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잠깐 다시 뭔가 이상해졌어 다시 연필로 이렇게 해서 연필로 금을 그어서 이렇게 아, 이 색이 아닌데. 아, 미치겠네. 뭐지? 이게 아닌데. 다시 할게요. 연필로 금을 그었어요. 연필로 금을 그었으면 쉐이프는요, 금을 그으면 금을 긋는 대로 분리돼요. 셀렉션 툴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버리죠. 쉐이프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빨간색은요, 뭐, 한번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빨간 라인은 지우면 되죠. 이런 식으로요, 진짜 맘만 먹으면 얘를요, 배경 다 오려서 없앨 수 있어요. 진짜 맘만 먹으면, 진짜. 진짜 죽치고 진짜 맘만 먹으면은 딜리트. 요거. 이제 죽치고 이제 연필로 진짜 맘만 먹으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금야금 진짜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진짜. 독하게 맘 먹으면 진짜. 귀찮으니까. 귀찮아서 귀찮아서 자, 마음만 진짜 먹으면 진짜 이거 진짜 이렇게 돼요 딜리트 더블 클릭 딜리트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귀찮을 뿐이야 하면 할수 있어요 하면 할수 있어 이렇게 이게 지금 이거요 도형 이미지 개체를 도형으로 분해했다 이렇게 이제 교재에선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